합시다. 안녕하세요. 맛있으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잘 저어가면서 드셔야 돼요. 매운맛 좋아하는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은 또 다른 매운맛의 대표주자 마라입니다. 중국 사천지방에 향신료를 섞어 만든 마라는 알싸한 매운맛이 특징인데요. 주로 국물이 있는 마라탕과 다양한 재료를 마라와 볶은 마라 샹구어로 즐깁니다. 독특한 매운맛 때문에 매운맛의 신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맛있어요. 맛이 얼큰하면서 약간의 향도 있으면서 맛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술 많이 드신 분 오늘 이걸로 숙취해서 이거예요, 이거. 마라 음식을 가공하는 곳을 찾아 용인으로 왔습니다. 식품 가공을 하는 곳인 만큼 철저히 위생에 신경을 쓰는데요. 작업 전 먼지 제거와 손 씻기는 필수입니다. 이물이 들어가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지를 특별하게 제거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톨의 먼지까지 털어주는 에어 샤워 부스를 통과해야만 작업장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채소 시작합시다. 음식 종류에 따라 들어가는 재료는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간편식 하나에 담기는 식재료만 10여 가지 이상입니다. 아, 마라탕하고 마라 상구 만드는데 저희가 알배기, 청경채, 목이버섯, 후추, 떡, 당면 이런 게 다 들어가요. 채소는 먹기 좋게 손질해서 세척을 하는데요. 종류에 따라 세척법도 모두 다릅니다. 저희가 4번 씻어야 돼요. 이 청경채는 이물질이 더 많아가지고요. 다른 데 비해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세척한 채소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줍니다. 또 다른 재료 손질 현장. 노랗고 길쭉한 모양의 이건 뭔가요? 후두 자르고 있는 거예요. 두부를 말린 거예요, 말린. 후두는 중국 요리에 자주 쓰이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자, 이거 모으니까 같이 들어요. 아우, 냄새. 맨날 해도 이거 적응이 안 되네. 너무 매워. 아우, 너무 매워. 너무 매끄럽냐. 여기 마라탕에 들어가는 소스인데요. 뭐 고추라든가 팔각이라든가 뭐 산초라든가 뭐 여러 가지 향신료들이 여기에 다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추장 베이스로 해서 같이 여기에 있는 마라탕 소스랑 같이 섞어서 마라탕, 저희만의 마라탕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열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예, 됐어요. 네. 자, 하나, 둘, 셋. 혀가 마비될 정도로 얼얼해지는 매운맛. 마라 소스는 육두부, 정향, 산초, 팔각 등의 향신료를 넣고 12시간 정도 끓여 만듭니다. 고추기름이랑 산초랑 그런 게 다 섞여가지고 너무 매워 진짜. 한 번 작업하는 양은 대략 200kg. 매운 향이 진동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열해서 배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가열을 해야 조금 더 매운맛이 살아나가지고 150도에서 180도까지 올라요. 코와 목을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마라의 매운 향. 그야말로 고역입니다. 아우, 더 매워. 소스는 약 1시간 정도 볶아주는데요. 지금부터가 소스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 단 한순간도 솥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볶음솥이 계속 끓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여기 계속 끓이게 되게 되면 여기 밑바닥에 눌러붙거나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토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온도를 낮춰줘야만 볶음솥 자체가 열이 천천히 식기 때문에 이 소스가 더 맛있고 풍미로운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거나 끓는 시간이 길면 자칫 쓴맛이 날 수도 있어 기포가 올라오는 순간에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자, 이제 다 끓었으니까 이제 끄고 냉각을 시킵시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온도를 다 낮추고 이제부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냉각시켜서 다른 용기에 옮겨 담으면 저희만의 마라탕 소스가 완성됩니다. 작업자들을 눈물 콧물 쏙 빼게 만든 마라 소스가 완성됐습니다. 우리 초밥 먹읍시다. 소스를 만드는 사이 재료 준비도 끝이 났는데요. 간편식 제조는 당일 포장, 당일 배송이 원칙. 모든 작업자가 배송 전까지는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포장은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는데요.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양을 담는 것이 필수. 일일이 저울로 무게를 확인해가며 작업을 합니다. 소고기는 마라탕이나 샹궈에 감칠맛을 더할 중요한 재료인데요. 맛을 더하기 위해 전 처리를 한 번 더 해줍니다. 아, 이게 고기에 들어가는 염지재라고 하는데, 이 염지재 기본 베이스가 표고버섯 에키스예요. 그래서 탕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깊고 구수한 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염지는 맛뿐 아니라 미생물 발생과 지방의 산화도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밀봉을 하면 모든 작업은 완료. 작업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네, 저희가 당일 생산, 당일 출고로 아침부터 생산팀에서 좀 고생해서 내보낸 것 보면 너무 뿌듯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저희 매운맛 드시고 스트레스 확 날려보내시고 또 무더위도 또 같이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